자, 화면을 보시면 간이 정말 부은 건지 간이 큰 건지 가늠이 되실 텐데 화면을 보시면서 김정환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무려 높이가 58.8m의 폭포인데요. 스위스의 마기아에 있는 폭포입니다. 이 아찔한 절벽을 올라와 있는 저 남성의 경우에는 일반인은 아니죠.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 브라질의 다이버입니다. 라소 쉘리 올해 27인데요. 저분이 저기서 뛰어내립니다. 예, 어우, 그냥 58m에서요. 물론 뭐 여러 가지 안전 장비가 주변에 있긴 했지만 이렇게 엄청난 높이에 저게 시속 지금 입수 직전에는요 시속 123km였습니다. 예. 엄청난 속도였겠죠. 아, 저분의 저 모험으로 세계 기록을 경신을 했고 또 이렇게 서울에서까지 소개를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 높이가요 피사의 사탑보다 훨씬 높았다고 하네요. 피사의 사탑이 56.71m였으니까요. 예, 그러니까 2m 더 높았네요. 예, 조금 저렇게 프로인 분도 그 입수 직전에 그 엄청난 압력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약간 무리가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. 보통 마포대교가 한 2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3배 정도 높은 데서 지금 뛰어내리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언제나 시청자 편에서는 박정훈의 뉴스 탑10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